하신 강의 중에서 전반적인 거 맞고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나한테 공격적이거나 화를 낸다 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내 아이가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었을 때 이게 뭐 교수님은 전문용어를 최대한 쓰지 말라고 하는데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어떤 기제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어머님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애가 6개월 때 똥을 쌌잖아요? 똥을, 남들이 나한테 똥을 탁 싸는 거는 불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되게 더럽고 기분 나쁘고. 근데 어머님은 애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잘 쌌네. 우리 아들 노란 똥 쌌네. 애가 이제 서가지고 나름대로 발달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잡고 하다가 컵을 탁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럴 때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웃으면서 애가 화들짝 놀랐으면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달래주죠. 그거를, 그거 봐. 이거 움직이면 깬다고 했잖아. 깨지 마라 했었잖아. 조심하라고 했지라고 한들,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 내 딴에는 발달할 거라고 막 만지고, 입에도 넣어보고, 한 8개월 되면 애가 가가지고 막, 쉽게 말해, 물감 해갖고 온 벽에 칠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했었을 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라라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이제 물어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때 그 시절 정도. 그러니까 뭔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뭔가 행위를 했었을 때는, 그때 똥을 샀었을 때 엄마가 내가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투로, 어떤 체온으로 어떻게 해줬는가를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 행위가 잘했다고 못했다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왜 화를 내냐는지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손을 잡고 가다가 탁 자빠졌어. 분명히 자기가 조심해라고 했는데 자빠졌어. 그럼 자기 아파서 울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하면서 때 엄마를 꼽아 원망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프게 만들었냐라고 해서 엄마 원망을 하거든요. 그렇죠? 엄마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당사자들의 특징들도 의존하고, 우리가 보면 애가 된 것 같다, 이전에 비해서 뭔가를 막 부모 원망을 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 단계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전날에 이전에 학교에서 왕따를 시켰던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그때의 어떤 감정이 떠올라서 마음속에 담아. 말은 못하겠고 담는 거죠. 근데 뭔가를 했는데 덥고 짜증 나가지고 되게 불편한 게 있어. 이 마음속에 담아. 또 엄마 오늘 내가 먹고 싶었던 이걸 해달라 했는데 엄마 바빠, 그걸 뭐 딴 걸 해줬어. 짜증이 나. 여러 감정들이 이렇게 안에 섞이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깔이 여러 가지 감정이 가슴속에 쌓이면, 우리가 색깔이 쌓이면 어떤 색으로 돼요?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되죠. 감정이 섞이면 이게 어떤 건지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뭔지 몰라. 짜증이 나. 그러면 내가 마치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해소를 할 수 못했을 때는 엄마 원망을 하듯이 이것을 내가 해소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마치 똥을 싸서 엄마한테서 아이고 잘했네라는 어떤 불편한 것을 따뜻함으로 받기 위한 어떤 기제로서 엄마한테 쏟아낸다고요. 엄마한테 쏟아내는데 그냥 쏟아내니까 죄책감이 있어 갖고 못 쏟아내겠어. 그러니까 꼬투리 하나 딱 잡아보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마 이랬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를 공격한 애가 아니라, 아, 이 아이가 지금 힘들고 내 자녀가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해갖고 마치 똥을 나한테 갈기듯이, 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닦였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되었고 얘를 안정시켜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받아내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찡찡대고 막 짜증을 내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들죠. 하지만 견뎌내는, 아이들도 와 울고 했었을 때 일반 사람 들으면 짜증이 나요. 하지만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 그걸로 막 원망해야 되는 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마음을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원망하고 엄마 탓이야, 내 인생이 이렇고 막 짜증내요 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해석을 하면, 엄마 나 어저께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거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어릴 때 그 엄마한테 본능적으로 뭔가를 탯줄로서 주고 좋은 것을 받고 영양분을 똥을 보냈듯이 엄마가 기저귀 가려줬듯이 나 엄마한테 다 쏟아낼게. 이 더러운 것을, 이 더럽고 불쾌한 감정을 쏟아낼게. 엄마가 받아서 나한테 좋은 걸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냥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꼬투리 잡을게.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엄마만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것을 던져내도 엄마한테 엄마는 받아서 나한테 좋은 걸로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걸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공격을 하면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투사작동이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힘든 것을 엄마가 아빠가 대신해서 좀 처리해줘. 나도 혼자서 소화 못 시키겠어.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뱉어내면,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내면 엄마는 웃으면서 아이고 괜찮다 잘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 감정을 풀어줘. 그럼 나 살기를 살 것 같아. 안에서 뭔가 쏟아내면 뭔가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포인트는 똑같은 부분들이, 이 충격과 혼란 7단계에서 두려움 공포했었을 때, 이 부인 단계 무감각하고 슬픔, 내 뭐 신세 비관이나 했었을 때, 이거 견뎌내고 받아내주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병이 있다고 병이 낫는다라는 개념은 교육적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품어주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면 이 세상도 엄마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고 좋은 곳일 거야 하면서 세상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아니네 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단계 1, 2, 3, 4단계를 잘하면 본격적으로 엄마와 자녀가, 그러니까는 뭐 가까운 사람과, 그러니까 주 이제 양육자가 되겠죠? 연결이 되면서 마치 아이가 발달하지 다음 단계를 하면서 겉으로 느끼기에는 아, 애가 좋아졌다라고 느끼는데, 이 수용 단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애도가 안 되면 엄마 나 힘들어 나는 하니까 대신 받아줘라고 엄마한테 탁 던졌는데 너는 왜 똥을 싸니?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봐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사람한테 비난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서 내가 100점짜리 엄마, 내가 뭘 하든 다 받아내주는 엄마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엄마가 없는 거죠. 이 수용 단계가 들어가려고 하면 신앙이든 대상이든 마음속에 엄마가 생겨야, 아, 마음속에 엄마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바깥 세상은 안전해라고 하는 어떤 지각이 생기고 밖으로 나갈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 손잡고 밖에 나갔는데. 근데 이 단계에서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그래도 괜찮아, 안전해, 세상은 무섭지 않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엄마가 이렇게 딱 들어서야 그 다음에 스스로 아, 엄마가 괜찮다는구나, 내가 가장 안전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생각이 낸 것 같아 라고 해서 내 안에 엄마의 그 어떤 따뜻함을 넣고 내 스스로 안에서 이게 변화하면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거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갈 준비는 그거 무슨 도움이 되냐, 직업하는 활동하는데 비경제적인 효율이 없다, 뭔가를 판단해 주잖아요. 판단해 주게 되면 아, 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전에는 똥 싸도 웃으면서 잘했네 잘 싸냈는데 계속 나한테 뭔가를 맞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만 하는 엄마를 바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치니까 마음속에 엄마가 계속 없는 거죠. 참다 보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엄마는 내 친차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뭔가가 바뀌거나 산부인과에서 바뀌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똥 싸도 받아주는 엄마가 아니니까 판단을 하니까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인 접촉을 하고 접촉이 잘 되면 잘 됐어 내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지를 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마치 아이를
그 양육할 때 그때의 느낌으로 하면 할수록 접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를 수용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간다는 거죠. 부모가 판단을 하면 거꾸로 간다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